자, 이번 경기는 3대3 타이폰 아레나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원스님의 카오스로드, KDM 나즈리님의 포스커맨더, 그리고 배틀버드님의 카오스로드입니다. 자, 오른쪽에 빌게이츠님의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고요, 서바이벌리스트님의 엘다, 영신님의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자, 3대3 타이폰 아레나. 오늘도 이번에도 명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보니까 워크래프트 3 무슨 리그 하던데, 재밌는 건 상금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뭐였더라? TV에서 하던데, 상금이 50만원이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워크래프트 3 자체는 밀리로서는 실패한 프랜차이즈죠. 밀리전으로서는 오크는, 그러니까 예, 아비 좀 없는. 아무튼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자, 일단 영신님의 포스트커맨더, 서바이벌리스님의 워록이고요, 예, 빌게이츠님께서는 플래그마린 챔피언, 배틀버드님께서는 카오스 로드, 그리고 원스님께서도 카오스 로드, 포스트커맨더도 예, 나즈리님께서도 포스커맨더, 네, 선택해 주셨네요. 자, 배틀버드님 헤레틱 부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헤레틱 부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일단 같습니다. 뭐 파란색 진영은 일단 뭐 대부분 예, 똑같네요. 예, 경보병 하나에다가 중보병 하나 같고요. 그리고 빌게이츠님께서는 헤리틱 부대 두 분대와 일단은 워록, 다이어벤저 분대와 허링 벤시 팀, 예, 이고요. 영신님께서도 스컷 분대와 특성 마린입니다. 워크래프트 밀리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딱 한마디 발언을 못하는 게 있죠. 일단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라 밸런스, 예, 특히나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발언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진 그래요. 예, 내가 봤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 자, 위쪽에서 지금 배틀버드님과 예, 빌게이츠님 간의 대결입니다만, 양팀 다 카오스 대 카오스, 한쪽에서는 예, 플래그마린 챔피언, 한쪽에서는 예, 카오스 로드 간의 대결이고, 이쪽에서는 에일다 그리고 이제 울트라마린이 합세해가지고 상대편 예, 블러드 레이븐과 예, 월드 이터인가요? 얘네들 코론 쪽 얘네들? 아, 뭐야 얘네들? 아니 이 카오스 뭔가요 지금? 이 코스 굉장히 의심 가는데, 캠페인 걔네들인가? 예, 네, 블러드레이븐의 카오스입니다. 워크래프트 인터페이스가 좋다고요? 그건 이제 말도 안 돼, 진짜. RTS의 가장 최악인 UI가 워크래프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자, 우리 블러드레이븐의 카오스로드. 남쪽에서 계속 교전 일어나 주다가 블러드 레이븐과 카오스 블러드 레이븐이 드디어 남쪽을 예, 밀어내면서 아래쪽에 예, 비틀 포인트 가져가게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리크신 포인트도 가져가게 되겠죠. 예, 파란색 진영. 아, 파란색 진영이, 아, 이 왼쪽 오른쪽 헷갈리구나. 예, 스페이스 마린 예, 나즈리님이 가져간 거군요. 예, 맞잖아. 어, 맞네. 예, 맞네요. 남쪽 왼쪽 오른쪽이 지금 바뀌었어. 이게 랜덤 배치를 하니까. 에이, 솔직히 커모이가 에, 워크래프트보단 나아요. 단지 콕은 인터페이스 문제가 아니라
자, 남쪽에서 지금 영신님의 울트라마린들이 앞으로 진격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를 지금 잡아내줘야 될 것 같은데, 엘다 병력과 합세해서. 이번에 근데 서바이벌리스트님이 다이아몬드 스팸이 아니라, 레인저 분들을 생산해 내줬어요. 벤시 팀도 있고. 예, 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상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대바팀 일단은 먼저 일단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데바스테이터 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자, 뭐 데바스테이터입니다. 어설트 마린 먼저 점프해서 들어오면서 일단 데바스테이터 팀부터 노리고 있는데, 뒤쪽에 헤레틱이라든가 로이즈 마린 카트, 예, 블러드레이븐 카텍마, 예, 워낙 넘치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엘다 병력들 들어가려다가 지금 포스 커맨더가, 예, 워록 살려내 주려고 하는데 넉배 걸어주고요. 예, 그 뒤쪽에서 데바스테이터 팀 들어가고 있죠. 자, 서바이벌 스님의 지금 저격수가 계속 레인저에서 계속, 예, 저격총을 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데미지 딜링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이어벤저 분대가 여기 어떻게 버텼다는 이야기는 수류탄이 아마 대대 들어갔죠. 수류탄. 하지만, 예, 코어 스페이스 마린, 스페이스 마린은 스페이스 마린인지라, 예, 별다른 체력 저항 없이, 예, 계속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자, 이쪽에서는, 예, 배틀 버드님.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 예, 쭉 전부 다 또 퇴각해주고, 북쪽에서 깃발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자, 데바스테이터 팀, 예, 파워 제네레이터. 자, 각 잡고 있다가 바로, 예, 뒤쪽으로 몰려오는 빨간색 지점, 예, 밀어내주고요. 자, 어설트 마린이 이미 점프를 한번 썼기 때문에 데바스테이터 쪽으로 점프를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때 못 들어오는데 레인저가 달려가야죠. 레인저가 저기 한번 써주면서 데바스테이터 팀, 예, 묶어줍니다. 예, 리트리 시켜주면서 제가 풀리고요. 남쪽에 있는 빨간색 지점 번호들, 예, 우죽순, 예, 밀고 들어가야겠죠. 그 와중에 빨간색이 아직까지, 예, 빌게이트님께서 일기치님 쪽에서 일단 빨간색, 예, 좀 더 가져가고요. 자, 북쪽으로 다시 한번 배틀버드님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복부터 일단 묶어줘서 제압을 못하게 막아줘야겠죠. 랩터 먼저 들어가주고요. 근데 랩터가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뒤쪽에서 같이, 예, 데미지를 분산시켜줄 만한 병력이 없거든요. 랩터 들어가서 제압 걸어주고요. 네, 근접 묶어줍니다. 자, 이 사이에 지금 카텍마들 두 군데가, 예, 우죽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랩터가 아, 사망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도루묵이거든요. 자, 그 사이에 일단 카오스 로드가 어떻게든 들어가긴 했고요. 이쪽에서 지금, 예,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예, 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예, 별달리, 아, 예,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너무 안습하네요. 자, 레벨업은 했지만 영웅조차도 쓰러지고요.
자, 카오 스페이스 마린 팀, 예, 위쪽에서 지금, 예, 블러드 크러셔와 함께 원수님이 이번에 지원 들어왔습니다. 지원 들어오니까, 예, 보자마자 빌게이츠님의 울트르, 카오스 하복, 예, 뒤쪽으로 리트릿 해야죠. 자, 지금 전장에 지금 카오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블러드 크러셔가 일단 두 마리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파란색 배틀버드님의 블러드 크러셔랑 원순이의 배틀버드 크러셔랜다. 예, 블러드 크러셔가 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이 블러드 크러셔가 빨리 나온 걸 이용해서 약간 전장을 좀 많이 휘저어 놔야지 파란색 진영이 약간 좀 길을 좀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북쪽에서 일단 깃발을 워낙 좀 오랫동안 뺏겼기도 했고 드롭 포인트 또한 지금 260대 390점이기 때문에 자, 빨간색 진영 계속해서 지금 남쪽에다가 외벽의 특수까지 건설해주고 계속해서 예, 작전 도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 스컷 마린 팀이 예, 샷건 억백으로 일단 헤레틱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긴 한데 코스커맨드 뒤쪽으로 들어가 예, 넘겨주고요. 자, 카우스로드가 이제 증오의망태를 다졌네요. 자, 또다시 한번 더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진영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연승을 좀 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아직 예, 은신하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병력들은 많아요. 빨간색 진영에 자, 어설트 마린 팀 들어오고요. 자, 위쪽에서 배틀버드님이 헤레틱들이 깃발을 먹고 있는데 울트라 X님 아니, 울트라, 예, 빌게이츠님 병력들 예, 뒤로 왔었거든요. 지금 리트릿 장사가 영 좋지 못한데, 아, 남쪽으로 바로 피해 들어갑니다. 굉장한 AI인데요, 이거? 그래, 아, 다행히, 예, 분대장 하나만 살아서, 예, 리트릿 하는데 성공합니다. 예, 분대장을 달아놓는데 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리트릿 잘 하라고. 예, 그러라고 달아주는 겁니다, 분대장. 자, 다시 한 번 더 서바이벌리스트님의 워록 쓰러집니다. 자, 파란색 진영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를 파란색 진영이 가져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빨간색 진영이 가져갔다 이번 파란색 진영이 가져갔다 이렇게 예, 반복을 하고 있죠. 일단 스턴가드 베테랑 문대를 바꿔주고요. 예, 나즈리님. 자, 블루크러셔가 어디서 다 털렸나요 지금? 자, 그리고 예, 영수님의 휘린드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예, 휘린드에 등장하시면 알려줬죠. 예, 이제 파란색 진영 휘린드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예, 잡아줘야 할 예, 그런 유닛이 됐어요. 일단 가장 먼저 휘린트부터 잡아주고 그 상태로 전투를 해야겠죠. 휘린트가 당한 그 넉백 그 4시간 동안 예, 딜로스는 계속 일어날 테니까 예, 어설트 마린이랑 붙는다고 하더라도 휘린트가 있는 쪽에 어설트 마린이 훨씬 더 강력하겠죠. 예, 기본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파란색 진영 휘린트의 등장으로 일단 병력들 하나 둘씩 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체력 없어. 아, 여기서 자, 싱크킬 막 예, 우우죽순 일어나고요. 자, 파란색 진영 예, 블러드 레이븐의 저주인가요 지금? 양측 예, 카오스 블러드 레이븐과 예, 스페이스 마린의 블러드 레이븐 챕터가 둘이 붙었는데 역시 신병이 없는 종족이라. 자, 이 와중에 빨간색 진영 3티어 올라가주고 있고요. 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3티어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남쪽에서의 전투를 계속해서 봅시다. 남쪽에서 전투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크리퍼 분대가 열심히 불을 품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최후의 방책을 했던 배틀버드님께서 예, 카오스 드로노트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하지만 나즈리님 병력이 너무 없습니다. 자, 블러드 레터 카오스 드로노트를 이끌고 지금 예, 일단 최전선을 일단 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휘린드를 잡아, 예, 휘린드를 잡아, 허린드를 잡아내줘야 돼요. 자, 일단 휘린드, 허리들을 잡으라고 일단 카오스 드레노트를 일단 쭉 앞으로 들어가야겠죠. 체력 없는 택티컬 마린 팀, 일단 리틀 해주고요. 아, 스킬 썼는데, 네, 애먼 곳에다가 지금 얘 썼어요. 자, 나즈린이 현재 자원이 넘치는데 3킬러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예. 3킬러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킬러 안 올라가고 있고요. 자, 블루 레터 갑자기 어디선가요? 예, 등장해 주면서 전투 임해 주고 있습니다. 벤시 팀과 지금 벤시 팀이 지금 예, 빠져주고요. 자, 근데 레터들 체력이 없거든요. 예, 사라지고요. 자, 3티어 바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북쪽은 역시나 빨간색 지형을 싹 다 가져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쪽 다시 한번 빨간색 지형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빅토리 포인트 56점 대 336. 자, 깃발은 못 먹게 열심히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자, 휘리드 또 다시 한번 더 들어오고요. 자, 근데 자원도 모인 만큼 3티어 가자마자 예, 터미네이터 쪽이 좀 등장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3티어는 들어왔습니다. 원스님과 지금 나즈리님께서 3티어 올라가고 있고 배틀버드님께서는 2티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 아, 이렇게 돼서 게임 끝나고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